지금 오픈, 오늘 오픈 날 아니에요? 오픈 날 맞아요. 지금 오픈. 뭐 하고 계세요, 희연님? 저도 제일 오픈하고 있어요. 뒤에 재현님 있네. 재현님. 돌려왔어요. 근데 일 안 하려고 너무 촬영하네. 아니야, 이거 누구 한 명 찍어야 돼. 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희용님, 저기 앞에 멀티탭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들어와. 이게 주문 들어온 거야. 기다리시죠. 아, 죄송해요. 너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료가 다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요? 존나 많아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어? 감바스 새우가 다. 우리 메인 메뉴 두 개 다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닫아요? 일단 재료 다시 공주 하러 갔어 지금. 어디 간? 어디 간? 아, 약속. 약속 있는 거 아니면 술 먹으러. 나단 나오는데 지금 눈 주는 거야. 아니 너무 살짝 짜장니까. 나도 이제 회사 안 간다. 알아서 해. 이제 그건 앞으로. 그건 안 있어. 그건 어디? 제대로 드셨어. 왜 제대로 드셨네. 어, 맛 어땠어요, 근데? 감바스 맛있어, 맛있어. 감바스? 이건 치즈 맛. 이거는 아까 소스랑 먹고 싶어. 아, 솔직히 정말 맛있어요. 어땠어요, 맛? 일단 너무 맛있고, 햄이랑 감바스가 되게 괜찮았어요. 나는 약간 치즈 말게 약간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향을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 맛없는 걸 그냥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맛 잡는다고 생각해. 파스타니까? 네. 크림 파스타 같았어요. 오픈 첫날 영상 찍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잖아요. 예. 어떠세요 지금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김동현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왜요? 족 빠지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때요? 어떤 거요? 매니저 입장에서 장사는 이렇게 고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글썽글썽 일주일 정도 했잖아요. 종합적인 뭔가 소감, 느낀 점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네. 내 팬들이 이쁜 팬들이 많구나. 무슨 뜻이야? 팬들을 실제로 보니 상당히 내가 에너지가 나는구나. 야. 외식업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아직 해야 될 게 산더미예요. 아직도 이제 한참 나가야 돼요? 이제 메뉴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네. 비주얼적으로 뭔가 네. 지금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 메뉴의 비주얼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 제가 봤을 때 맛은 잡았어요. 네. 일단 1번 비주얼보다 맛이라고 생각해서 네. 맛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래도 어그로 끌리는 비주얼이 필요하다. 개선이 비주얼에서 필요하다. 찍었을 때 인스타에 딱 올리고 싶은 비주얼이 나와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서 메뉴들이 지금 꽉 채워진다 해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메뉴를 개발할 거예요. 아. 네.